안녕하십니까, 오지로입니다. 얼마 전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전라도 임실에 있는 아는 누님네 산속으로 우중 캠핑을 갔었습니다. 지금 이 길은 임실로 가는 길이죠. 자, 이곳이 누님네 산속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길이 거의 오프로드 수준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큰 길가에 세우고 여기를 걸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엑스 누님댁에 도착해서 먼저 물이 흐르는 개울에 이렇게 타프를 쳤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서둘러서 쳤죠. 자, 이 정면은 하늘에서 내려본 제가 타프를 쳐놓은 물가입니다. 그 누님네 집 뒤 산 전경입니다. 자, 이곳이 하늘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본 그 누님네 집터입니다. 저기 아래 보이면 항아리들이 참 많죠. 저기 고추장, 뭐 장아찌, 별의별 것들을 이웃들이 오면 나눠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타프도 쳐놨고 이렇게 테이블도 세팅하고 또 먹거리 준비도 하고 비가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자, 이것은 육사시미인데 먹을 수 있는 수국꽃으로 누님이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솥뚜껑 위에 차돌박이도 구워서 먹고요. 그리고 육사시미도 먹고 물론 술도 한잔 하고요. 삼겹살도 구워 먹고 발을 물에 담그고 있으니까 시원하던데요. 이거는 막창입니다. 디저트로 빵도 있어요. 제가 빵돌이니까. 이 의자는 너무 이뻐서 찍어봤습니다. 자, 고기 굽는 소리가 들리시죠? 예, 지금 누님이 집사람을 멀리 앉으라고 그러고 바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계곡물에 발을 담고 있으니까 온몸이 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방금 보이시는 저 버스킹 스핑커로 이렇게 산이나 이런 데서 조용한 곳에서 노래를 하면 노래방 같습니다. 오뎅도 만들어서, 이게 된장 오뎅인데요. 아주 별미예요. 치즈도 듬뿍 녹아주고요. 저거 아주 맛있었어요. 그리고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아, 운치 있는 비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 비는 다음 날까지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자, 전주에 친구가 메밀방앗간이라는 아주 치킨을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빗속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정미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치킨 참 맛있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치킨집에서 냉면도 파네요. 치킨집을 나설 때는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 비를 뚫고 서울로 귀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